한 팩씩 팔아요. 아 이게 요즘 마트에서 팔아요? 어? 마트나 온라인으로. 아, 진짜 크다. 커요. 메로는 우리나라에선 잡히지 않고요. 네. 남방구 지역에서 좀 잡히고 이게 대형 어종이거든요. 네. 1m 이상 되는 큰 생선이에요. 아, 그래 엄청 크네. 목살, 턱살 이렇게 네. 부위별로 파는데 저희가 오늘 쓰는 거는 이제 몸통살이라고. 얘를 소금 좀 뿌려서 구워도 먹어요. 아 그러니까요. 네. 저는 메로는 진짜 그런 일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배가리만 어떻게 조림으로 그냥 맞은 거 먹어 왔지. 얘를 이 무 못 먹는 사람이 이 중에 하나 있어. 오늘 무를 먹게 할 거야. 아 진짜요? 물컹거린 식감 안 좋아하는 언니지. 식감이 언니야. 별로 안 좋아한다고. 언니 맞았어. 맞아요. 언니였어. 야 예. 군대 고참으로 선생님 안 맞는 게 천만다행이네. 선생님 안 맞는 게 천만다행이네. 왜냐면 무를 못 먹는다는 사람이 말이 되냐? 저는 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나도. 예. 무 좋아하세요? 김정 씨? 총각무. 예. 진짜 고등어 무조림의 무. 예. 그리고 단무지의 무. 아, 무 다 좋아하네. 무라면 저는 미쳐. 메로 정도 사이즈. 아, 두께를. 네. 두께를 메로 정도 두께로 해주시면 됩니다, 무를. 그거 아세요? 생선 조림에 무 좋아하면 네. 나이가 든 거래요. 저도 어릴 때는 안 좋아했거든요. 아. 크면서 좋아지더라고요. 아, 난 아직 젊은 거야? 네. 어, 세련은 아직 젊은 거지. 아, 그러네. 아직 애기네. 아, 아. 아, 나 진짜. 애기야, 오늘은 무 좀 먹자. 아, 진짜. 아, 뭐야? 아, 너무 웃겨. 우리가 국물 없지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조림. 먼저 조림이니까 물을 깔아주세요. 물을 밑에다가 먼저 깔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된장 있죠? 반만 넣으세요. 그 된장을 크게 한 두 숟가락 정도 넣으신 겁니다. 이, 지금 있는 거에 반 정도 넣으셨으니까 지금 물을 안 넣고 하는 거 맞죠? 어, 네? 물 넣으셔야 물 돼요. 네. 살짝 무가 잠길 정도만. 근데 메로가 조금 그 느끼한 게 있잖아요. 기름기가 좀 많아서. 맞아요. 맞아요. 기름기가 많아서 아까 선생님께서 된장을 쓰신 이유는 그 담백하고 짭짜름한 게 기름기를 좀 잡아줘요. 아~ 그래서 훨씬 고소하고 부드러워집니다. 그리고 네. 생강즙하고 고추씨를 네. 준비했어요. 아, 고추씨를요? 네, 느끼한 거 잡으려고. 아~ 여기다. 생강즙이 한 3스푼 되겠네요. 다 전부 다 넣고 여기다 고춧가루 5개. 하나, 자, 고춧가루 5개. 셋, 넷, 다섯. 그리고 여기 매실. 매실. 매실 들어가야죠. 또 생선 요리니까. 매실 몇 푼이요? 매실 크게 질질 흘리면서. 질질 한 스푼이요. 질질 하나? 어, 질질 흘리면서 한 스푼. 네. 질질 하나? 자, 질질 하나. 그 다음에, 자, 양파 반 썰고.